오늘의 뉴스9입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에 증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자료를 공개한 건 재판 방해라고 맞섰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가 정쟁화하자 대통령실은 반일 조장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라인 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최재형 목사를 소환했습니다. 최 목사는 공익 목적을 위한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한 명이 국내에서 붙잡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불안 해소를 위해 정상사업장에는 최대 5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